사진 등호 게티 이미지 뱅크 제공, 민간, 기업이 자발적으로 녹색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길을 열어준다. 녹색 채권 발행 절차와 요건 등 각 발행 기업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전파하고 외부 검토 비용 지원 등의 대책도 마련한다. 환경부는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산업은행 본점에서 녹색 채권 활성화를 위한 녹색 채권 활성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녹색 채권은 환경의 지속 가능성에 기여하는 활동, 프로젝트, 자산 등에 순류되는 자금을 조달하고 차원하는데 발행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사용됩니다. 이 자리에는 산업은행, 기아, KB국민은행, 현대중공업, 만도 등 녹색 채권 발행기관과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딜로이트 안진, 한국기업평가 등 4개 외부 검토기관이 참석했다. 정부 1분기 녹색 채권 최소 9,500억 원 발행 전망 이날 업무 협약식은 지난해 12월 협약 당사자들이 발행된 녹색 채권 안내서상의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고 녹색 채권 발행의 모범 사례를 확산, 정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환경부는 녹색금융 분류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녹색 채권 발행 시 소요되는 외부 검토 비용에 대한 지원 체계도 고시 중이다. 녹색 채권 발행 기관 5곳은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녹색 채권을 발행하고 자금 관리와 사후 보고를 하기로 했다. 사진 등 환경부 제공, 녹색 채권 발행 자금이 실제로 녹색 프로젝트에 사용되는지를 검토하는 기관인 외부 검토 기관의 경우에 검토 시 가이드라인 자금을 통한 그린워싱을 방지하기로 했다. 그린워싱은 실질적인 친환경 경영과 거리가 있는데도 녹색 경영을 표방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채권 발행기관이 올해 1분기 발행할 예정인 녹색 채권은 최소 9,500억 원이 될 전망이다. 이는 2020년 연간 녹색 채권 발행 총액 9,600억 원과 유사한 규모다. 세부적으로 보면 산업은행 3천억 원, 기아 3천억 원, KB국민은행 1천억 원, 현대중공업 1억 5천만 원, 만도 1천억 원 등이다. 발행 규모는 수요 예측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전 세계 주요 기업은 파리기 후협약에서 이산화탄소 사용과 배출력 감축을 약속했다. 탄소 배출 감축은 더 이상 시대를 거스를 수 없는 주요 현안이 됐다. 이에 따라 세계 녹색 채권 시장도 모두 빠르게 성장했다. 2015년 500억 달러, 약 54조 9,250억 원에서 2019년 2,500억 달러, 약 274조 6,250억 원으로 5배나 커졌다. 세계 각국은 녹색 채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녹색 채권 안내서를 운용 중이다. 유럽연합, EU은 2019년 녹색 채권에 대한 구속적 기준인 녹색 채권 기준을 발표했으며, 일본은 2018년 녹색 채권 안내서를 발간했다. 환경부도 지난해 12월 녹색 채권 발행 대상 사업, 녹색 채권 발행 절차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구체화한 녹색 채권 안내서를 발간했다. 환경 책임 투자에 있어서도 다양한 평가 체계에 따른 평가의 신뢰 하락을 방지하고 금융기관의 환경 책임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표준화된 환경성 평가 방법론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내 그룹 녹색 채권 포함한 ESG 채권 발행 활발 과거 녹색 채권 시장은 정부와 공정기관이 주도했지만 최근에는 민간으로 무게 이슈가 옮겨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그룹은 SK다. SK에너지는 2019년 3천억 원 규모의 그린본드 발행을 마친 데 이어 지난달 SK하이닉스는 10억 달러, 1조 985억 원 규모의 그린본드 발행 계획을 확정했다. 경기 이천시 소재 SK하이닉스 본사 전경, 사진 등호 SK하이닉스 제공, 롯데지주는 600억 원 규모의 ESG 채권을, 현대제철은 5천억 원 규모의 녹색 채권을 발표했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5년 만기 500억 원 규모의 그린본드를 발행하기로 했다.
기업으로 조달되는 자금은 환경 개선 효과를 가져오는 녹색 프로젝트에만 사용할 수 있다. 일반 채권과 달리 녹색 채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기업 활동에 쓸 수 없어서다. 그런데도 주요 그룹이 녹색 채권 발행에 적극적인 것은 친환경 활동을 대외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지속 가능 경영 활동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기업 가치의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회 책임 투자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의 투자로 인해 낮은 금리와 같은 좋은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동시에 녹색 채권에 투자한 투자자는 채권 투자에 관한 이익을 얻으면서 기업의 친환경 활동을 독려할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ESG 경영은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ESG 분야에 빠르게 적응하는 그룹만이 미래 성장이 담보된다는 절박감으로 적극적인 경영 자원을 투입 중이라고 전했다. 한정의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 재정뿐 아니라 민간 금융기관의 역할이 필수라며 민간과 협업을 통해 녹색 사업 계획에 대한 자금 지원이 확대돼 환경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